오늘도 몸풀이 스테이지. 어 뭐예요 오늘은? 오늘은 지금 정도 되면 마실 거? 짜잔!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우리 지난번에 뭐라 먹었잖아 우리 이거. 지난번에 미끄러졌던 낭패를 봤던 자 과연 먹고 싶다. 지훈이와 언니들은 달고나 커피를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 여유 만만하네. 오빠 긴장이 하나도 안 긴장을 안 하니까. 아니 긴장을 해야 됩니까? 아 근데 이건 처음엔 다 그래.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난주 작가님도 그러니까. 한 번쯤 풀고 나서 그때부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손으로 밑에서 계속 손톱을 계속 긁고 계시더라고. 지문이 아, 없어지셨어. 그래요. 저 정도면 거의 염라대왕. 어 맞아 염라대왕이야 포트가. 오케이 과연 저것을 끝까지 갈지 가보자고 몸풀기 퀴즈 오늘 어, 근데 이 오빠 끝까지 이럴 것 같은데? 나도 맞추면 지난번에 못 먹었던 달달한 달고나 커피 1회 제공권을 예! 하지만 틀리면 나만 쪽쪽쪽 과연 이렇게 우리 시작이 좋을지 안 좋을지 기대해보면서 저 여유가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확인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몸풀기 퀴즈 갑시다 자, 영상 에이오 야 이 오빠 목청 왜 이렇게 좀 거저졌어? 내가 봤을 때 오빠 나와 오빠 몸풀기엔 나오지 않지 않을까? 나와요, 나와요. 이거 기억나? 엠넷 뉴스? 엠넷 뉴스. 딱 지훈이 한창 활동할 때. 와.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나왔어. 기분 좋은 엠넷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지훈 씨가 신인 가수로 데뷔하는 초등학생의 앨범에 수록될 듀엣곡을 함께 불렀어요. 진영이 형 나오고. 네. 엠넷 뉴스에서 그 녹음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때도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찾았을 때 두 사람은 벌써 형제처럼 똑같아 야, 말이 안 돼 두 사람의 인사를 직접 들어보시죠 잘생기긴 너무 잘생겼다 어, 이... 어, 지훈이가 저기가 저기잖아 그 파페라 가수 와 맞아요 맞아요 오! 어 지훈이가 셋이 됐습니다 대박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2살 난 귀여운 신인 가수 저때 처음 나온 거 신동이었죠 우리 처음 났대 이명주 군은 신용산 초등학교 5학년에 근데 사실 녹음할 때 저렇게 안 하는데 뛰어난 노래 실력이 일찍이 주위에 알려주셨습니다 따로 하죠 사실 저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림이지 네. 저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오빠 저렇게 녹음을 어떻게 하냐고 형주가 듀엣곡이 나왔는데 코가 비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랑 부르고 싶냐 그래서 형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지훈이 형이랑 할래요 어. 고집을 피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제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집중해야 돼 멘트 중에 나와 고등학생 가수들의 졸업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13일에는 이지훈 군이 졸업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있어? 너무 많이 풀어있어 20대 야성미 와 식을 끝으로 하이틴 스타의 이름도 어, 너무 잘생겼어. 말이 안 돼. 직장에서 직접 만나 그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어우 많이 읽었죠. 아니야. 학교를 떠나보내려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요.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초등학생이라고? 시원하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많이 고생 지켜봐 주셔서 느낌도 좀 나. 선생님, 선생님. 내가 그래서 저 뒤로 바로 교생 선생님 역할 많이 했어. 어? 자. 앞으로는 대학생으로서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되고 정말 과연 이지훈은 뭐라고 했을까요? 최고의 가수 이런 거 아닐까? 1번 사람 됐구나 자, 2번 음악 좀 하는구나 3번 나이가 먹었구나 4번 남자가 됐구나 5번 자랑스러운 배명이 됐구나 좀 내 배명 보라고 나왔잖아 무조건 5번인데 느낌은 오빠는 아, 기억나요? 근데 인터뷰할 때 어쨌든 제가 그때 가수였어요 오빠 손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봤어 오빠 내가 봤어 내가 봤어요 감독님 거침이 없네 여기 여유 만만하네 긴장을 해야 됩니까? 나 원래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아 저 모습이 끝까지 갈지 감독님 손을 갑자기 이렇게 해요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근데 몸풀기인데 편의 몸풀기야 자 이제 대학생 성인이 된단 말이야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주고 싶을까? 남자 같은 거 남자지 아니 나이가 먹었구나 왜냐면 고등학생이니까 그때 약간... 나이가 더 먹어 보였단 말이야 저걸 누가 어떻게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나이가 충분히 먹었어 충분히 H.O.T 형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했단 말이야 H.O.T 형들이 와서 인사했대 젊은 아빠들 젊고 옷잘 입는 아빠들 이게 무슨 졸업하는 학생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소감을 발표해. 내가 볼 때는 졸업장 주는 선생님이 지훈이가 쳐다보면 눈 깔았을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자, 저는 정답은? 아, 나는 4번인 것 같아. 남자가 됐구나. 나도 남자가 됐구나 같아. 진짜 나는 근데 왜 자꾸 졸업식장인 게 자꾸 좀 걸려가지고. 근데 저게 자랑스러운 대명이에요. 저게 학교 인터뷰면 저렇게 하는데 엠넷 인터뷰니까 저렇게 안 했어. 아, 그래. 야, 내가 여기서 막 재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태연하게 여유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너무 자연스러워. 기가 뺏겼어 완전히. 아니 너무 여유 있잖아. 아니, 느낌 오지 않아? 친구, 우리 친구. 아, 친구예요? 야,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주인이,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야. 우리가 호스트야. 그러니까. 내가 호스트 같잖아, 지금. 어, 그렇네. 자, 정답은! 아, 오빠가 원한, 오빠 거니까 오빠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나, 둘, 셋. 4번! 남자가 됐구나! 야, 과연. 여기 있는 지훈이. 나 먹고 싶어. 달달한 달걀 국물을 마실 수 있을지! 정답 영상, 에이오!